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 패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V케어라는 아크라는 이벤트 패치가 나왔습니다. 일단 1:1 캐스트 간소화라는 것이 있고요, 매트릭스 포인트 V코어 슬롯 성장 시스템이 나온다고 합니다. 슬롯이 성장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.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, 아케인 심볼 계정 내 이전 시스템이 나온다고 합니다. 이전 시스템이 어떻게 될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참고로 그냥 왔다갔다 막 하는건지 아니면 링크처럼 이렇게 해줄건지 그러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5차 전직 대기시간이 삭제된다고 합니다. 아마 2시간이었던걸 아마 없앤다는 뜻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엘리트 보스 폴로와 프리토의 효율 개선한다는 건 후반이 안 좋으니까 아마 후반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고, 이제 V커 강화시 경험치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케인 심볼 최소 획득량 증가가 한답니다. 다 증가하는 건지 소멸의 여러 아케인 심볼인지 이건 좀 정확히 나와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아쿠의 이노센트 주문서 이것도 모르겠어요. 나와봐야 알 것 같고, 소멸의 여러 숨겨진 사냥터 효율이 증가된다고 하네요. 그렇군요. 경유지대 미끼 개선. 미끼가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았죠. 중간에 가다가 걸리면은 또 조금 이상하게 걸리면은 안 가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정확한 거는 뭐 좋게 해주겠다는 뭐 그런 뜻인 것 같고, 몬스터파크 소멸의 여로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건 아마 몬스터파크에 닫혀있는 그거지 않을까요? 오른쪽 보면은 닫혀있잖아요. 이제 그것도 나오게 해준다는 것 같기도 하고, 점검은 버닝필드가 개선된다. 아마 이거 그거겠죠. 뭘 점검하면 패치 오늘 했듯이 버닝이 싹 사라지는 것을 이제 막아주겠다 그런 것 같고요. 거울 3개에 비추는 달빛, 차원의 도서관 에피소드 5 그림자 연구실에서 나온다는 것 같고, 비열한 놈무 엇갈린 인연, 가혹한 운명에 맞서 괴물이 된 소년 아크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신캐릭일 것 같고 아직 뭐 나온 거 없고, 아케인 리버 육지역 에스페라 그리고 군당장 윌이 나온다고 합니다. 아마 군당장 윌은 새로운 보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, 에스페라는 이제 신맵이죠. 지금 뭐 모라스가 있으니까 그 다음인 것 같고, 드디어 마기오론 혼돈에서 그렇답니다. 모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잼드톤 이제 팔아야 되냐? 글쎄 나도 정확한 걸 잘 모르겠어. 나도 글만 보지 뭐. V4 강화시 경험치를 보존한다.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 이거 자체를.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코어를 갈아 2중 코어 쓰다가 3중 코어로 바꿀 수 있다고? 안 뽑고 그냥 강화하다가?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